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녹화 강의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현재 이 녹, 그 온라인 강의로 좀 대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캠타시아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피스 365, 만약 교수님이나 아니면 강사님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녹화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위쪽에 슬라이드쇼 있죠?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파워포인트에는 상당히 그 녹화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자막 설정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슬라이드쇼 녹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의 슬라이드 녹화와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녹화 이두 개가 있고요. 처음부터 녹화는 이두 장이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녹화가 이첫 번째 페이지부터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슬라이드 녹화는 우리가 선택한 현재 슬라이드부터 이제 녹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녹화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고려할 것은 뭐냐면은, 만약 1교시, 뭐 2교시, 3교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1교시 거는 1교시 PPT,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눠두고 녹화를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게 변환이 될 때, 이것을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처음부터 녹화로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보이는 화면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을 한번 갖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이 이쁘지 않습니다. 지금요 카메라가 지금 현재 노트북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캠이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웹캠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화질이나 아니면은 일단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다른 웹캠을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거 지금 마이크,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크도 어떤 것은 되게 좋아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좀 멀리 들립니다. 특히 저기 LG 거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멀리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마이크도 최대한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맞는지, 지금 현재 마이크가 이제 녹음이 되고 이제 녹화가 되게 될 건데, 요걸 맞는지 설정을 여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때 여기에 펜하고 이제 형광펜, 보통 이제 펜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녹화하는 과정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녹음 녹화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녹화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운트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녹음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광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화면을 이것을 말고 이제 화면만 캡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녹화가 끝나고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화면을 끄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큼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굴이 나오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현재 파워포인트로 활용하는 이 화면 캡처 방법은 이 PPT 자료만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다른 실습형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실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전체를 캡처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슬라이드를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녹화하는 이론 방식의 교육들로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실습형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요걸로 캡처를 하고 실습은 또 별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를 해서 나중에 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습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캠타시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캠타시아를 시리즈로 지금 현재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녹화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중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녹화를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저장하는 것들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요거는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녹화를 했던 것이 여기 오른쪽에 나옵니다. 요거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현재 여기에 PPT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상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났으면은 최대한 저장을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제 이걸 다 뭐 한 15분, 20분 정도 했는데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것도 지우시면 안 되겠죠. 지금 다 된 겁니다. 예, 녹음이 된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PPT를 주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올려서 제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파일을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찾아보기, 예,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여기 똑같이 바탕화면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뭘로 하냐? 우리가 MP4죠? 그런 비디오 방식, 확장자죠? 그래서 요걸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MP4를 선택을 하시고, 예, 저장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MP4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상당히 고화질로 나오다 보니까 용량도 조금 큽니다. 용량도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보통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보통 한 25분 정도 이상인 25분에서 30분 정도를 보통 온라인 강의에서 그 오프라인 강의로 치면 이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비율을 잡습니다. 예, 비율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1교시는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2교시도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서 예,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찍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인코딩이 네, 완료가 되면은 MP4 방식으로 이제 막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 녹음 녹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 거 영상들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은 이제 실습을 화면에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캠으로 이런 것처럼 아래다가 배치를 해서 같이 한다면은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녹화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캠타시아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캠타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녹화 녹음을 하고 이제 편집까지 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우캠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반디캠 뭐 여러 가지 캠이 있지만은 사실 캠타시아가 화질도 잘 유지가 되고 변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막 처리나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캠타시아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변동이 좀 있지만 보통 25만원 뭐 그 전후 가격입니다. 이게 뭐 한번 사용하면 그 버전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사실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좀 부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30일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론적인 것은 파워포인트 요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인코딩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요게 조금 단점인데, 요것도 한번 나중에 저장되는 것을 이제 화질을 좀 낮추면서 저장한 것이 어디 설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변환이 되면은 이제 바탕화면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MP4 방식으로 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으로 가시면은 예,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이것을 말고 이제 화면만 캡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무슨 관세 화면 캡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자, 실습 강의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되죠? 실제로는 네, 잘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슬라이드쇼 녹화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